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더 아름다운 사건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들, 예,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별의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게 되고요. 그들을 인도해서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또 천사 가브리엘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사가랴에게도 나타납니다.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므온에게도 늙은 시므온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보면 그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장 큰 기쁨 소식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우리도 60년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은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 약혼을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은 그런 풍습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꼭 약혼을 하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약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미천한 나중에 이렇게 만나고 본인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미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소식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마리아의 훌륭한 믿음과 그 순종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름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범죄에서 죄의 속박 아래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참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만이 바로 참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게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다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미천한 여인이기 때문에 평범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니 미천한 나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인사를 건네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신분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여인 중에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는 어른들, 성인 남성들만이 사람으로 여겨졌던 시대예요. 죄송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아이의 숫자조차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마리아 스스로도 미천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숫자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신분의 여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미천하다고 생각하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놀라지 말고 평안하라 라고 먼저 위로의 인사를 건넨 겁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비록 그녀의 신분은 미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인사하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움받았다 그런 뜻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사역자로 생기시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도됨은 어떻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라.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려지지 않은 시골 여인이었고 비천한 몸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여인이 된 거지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가 되는 존귀한 자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철학이 그지 없습니다. 볼품 없어요. 그죠?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볼 때 난 정말 볼품 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요. 그렇다고 세상에 뭔가 내놓을 수도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존귀하게 쓰임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놀랍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받기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들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살 뿐입니다. 살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자기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34절로 갑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이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리아 본인은 아직 남자를 모르는 순결한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마리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본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35절부터 37절 봅니다. 천사가 내려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기름으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는 분이시므로 믿습니다. 사실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을 것이고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죠. 그러면서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임신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심이 없음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고 깨닫게 해주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초자연적인 권능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의 이성으로나 논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요.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시작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잊어버려요. 사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에게는 어려움들이 많이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배웠잖아요. 그죠? 지금과 같은 그런 시대에도 결혼하지 않으면 눈치 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더더욱 엄격했던 시대예요.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면 가식거리가 되기 쉽죠. 그런데 하물며 2000년도 더더욱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그냥 사람들 손에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렇지만 마리아는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사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들을 평판을 희생시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가늠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설사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자기와 약혼한 요셉. 어떻게 나를 믿어줄까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들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이 성으로 자기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 현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지금 어쨌든 현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고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쏟아질 비난과 모욕, 어쩌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시를 많이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사나라고 일컬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사회에서 매도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겠다.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들의 체면이나 평판을 다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을 거야 라는 각오를 하실 수 있겠냐. 사람들과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라. 믿음이 무엇이에요? 그냥 믿음이 뭐 그냥 말로 나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하면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고해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는 죽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 이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같은 순종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기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 얘기를 저는 백살이 낳은 호백과의 노인 아브라함,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을 것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잘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순종이 없었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그녀를 통해서 성취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이 성취되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리아의 훌륭한 믿음과 훌륭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순종 안 할 사람이 없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며 결단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한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태산천원처럼 말이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들의 믿음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세상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세상 편향을 쫓지 마십시오. 그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므로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대강절입니다. 새로운 이 한 주간도 마리아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